안녕하십니까. 먹방배제 땅겜 반갑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이제 그 철판 볶음면 5개가 아니라 이제 간짬뽕 2개랑 철판 볶음면 3개 투척해서 이제 순대 사가지고 볶았어요. 이거 똥순이가 오늘 똥순이표 그 자메이카 이 4개 4개 17,500원짜리 4개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고봉깃밥 체인점에서 샀고, 원래 2개 샀는데 하나는 우리 똥순이나 이제 개똥이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순대하고 떡볶이 그리고 핫도그 두 개랑 이제 오뎅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뎅탕. 일단 빨리 라면부터 일단 먹어야겠죠, 님들. 순대 딱 올려가지고 딱 이렇게 이렇게 자메이카 소스는 드레시 소스로 넣었어요. 네, 다들 한 입 왔어요. 한 입. 맵다. 콜라. 얼음이 없어, 얼음. 아, 맵다. 개떡이 형은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디냐? 어? 아, 또 떨어졌다. 잠깐만, 님들. 아, 이게 다 뜯어져, 보니. 아, 마. 이게 고기 좋아. 속이 까쳤죠? 속이 까쳤죠? 아, 진짜 맛있어. 원래 제가 이렇게 달걀을 안 자르고 통째로 먹는데, 이번에 그냥 모양새 좋게 그냥 잘라했어요. 원래 통으로 달래, 통으로. 오뎅 국물이요? 아, 시원하다. 살이 빠졌다고요? 아, 자메이카 치킨. 맛있어. 비싸지만 진짜 맛있는데. 체인점이 체인점. 고봉이밥. 핫도그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 뭐가 난 이쁜님이 하나의 팬가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나 우리 잠미꽃 한소희님 저 두 개의 팬가 다 감사드립니다. 그냥 뭐 먹어도 되니까 다. 뭐 먹어도 돼요, 다들.
와, 맵다. 매우 매워. 떡볶이야? 똥순이는 아 매워. 나중에 추네. 나중에 지금 잘 모르겠어 지금. 아, 서비 형님 알겠습니다. 이거 비비큐요, 비비큐. 자매 같이 게요. 떡볶이. 핫도그요? 이게 오리지널 핫도그. 편의점에 파는 거예요. GS에서 GS요. 산 거. 이거만 만든 거. 남을 다 산 거예요 지금. 아 체리 룸이 일단 기운이 짱게 또 감사드립니다 그냥. 근데 이게 맛은 그냥 그저 그러네. 이거 100원짜리 햄 아시죠? 이거 옛날에 문구점에서 파는 100원짜리 햄. 이거 좀 싼 가격이야, 싼 가격. 햄은 그 문구점에서 병자 햄이랑 그 뭐지? 그 지포에 싸가지고 이거 아시지 않나 그거? 청아저사 같은 거? 맛있네요. 어떻게 혼자 방송하는 게 아니라 기똥이 없어 지금. 8시 죽은, 8시에. 핫도그는 그 차에서 파는 게 제일 맛있는데, 그냥. 턱은 아파요, 턱. 순대. 초장. 도구똥님 들어와 보세요. 저는 초장, 소금, 초장이 더 맛있는데?
진짜 벌써 초장. 피자는 좀 더 먹을게, 이거. 단무지요? 이렇게 더워. 아, 또 맛있네, 근데. 저 몸무게 15kg요. 다음에 드레시 소스, 타르타르 소스예요, 이거. 아, 맛있습니다. 아, 조명 하나 꺼버릴까? 눈이 아프네. 아, 진짜 맛있다. 아니, 일반 김밥은 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두툼이에요. 엄청 커요, 이게. 이렇게. 안에 그 오징어 무침 들어갔어요. 오징어 무침. 오징어 무침 많이 들어갔어요. 한 끼 먹었어, 이거. 한 끼 먹었어. 이대한 피자. 2,500원. 나는 최대 15시까지 먹었어요. 이거는 편의점에서 철판 볶음면 사가지고 충대에 그냥 넣어가지고 볶았어요, 이거. 그니까, 이거, 면이 3개에 감짬뽕 2개 들어가는 거. 철판 볶음면 3개, 감자빵 2개. 떡게 신부님 반가워요. 아, 체류님이 1도하기 귀엽니 떡게 감사드립니다. 그냥 떡볶이
이 브랜드는 좁떡이 맛있잖아. 좁떡. 좁떡이 좀 매콤하면서 맛있던데요. 좁떡이 맛있더라. 좁떡. 고봉잎밥. 이게 뭐라 하지? 이게 뭐였지? 아, 너무 헷갈려, 이거. 이게, 허파를 하나? 허파? 이 쫀득쫀득한 게 허파나? 허파인가? 허파 맞죠? 허파, 이거. 쫀득쫀득해요. 이게 아, 이게 허파입니까, 이게? 아, 그래요? 어디야, 쌈장에 찍어 먹는다, 어디에, 쌈장이? 서울인가? 쌈장이 어디에, 쌈장 한번 찍어 먹을까? 쌈장 맛있어, 쌈장? 쌈장을 먹기에는 좀 비리지 않나, 좀? 아, 경상도에요? 초장이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간. 강은 와 그냥 싹 다 붙어버리네 그냥. 초장 맛있지 않나 초장. 원래 집에서 파프리카 했는데 그냥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이거 좀 전자레인지 돌렸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어이구 전자레인지 좀 돌려가지고 올게요 이거. 어묵 아우 그 구선부님이 50개 이 어묵이 제일 맛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이 가격이 한 500원인가 될걸? 일자로 된 것보다 이게 꼬불꼬불 되는 게 더 맛있거든 어묵은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 이거. 아 침묵 한번 안 돼 침묵은.
몸무게 75kg야. 와, 근데 이게 그렇다 별로. 와, 근데 매운 것도 꾸준히 먹으면 덜 맵나 이게? 요새 청양고추를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매운 거 잘 먹으려고. 맛있어요. 메뉴는 자메이카 제가 있어요. 자메이카 제가 있어요. 이렇게. 님들 방금 찢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말할 때 이렇게 방송하면서 말을 잘 안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채팅 쳐주신 분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 주변이 없다 보니까 말을 잘 안 해. 그냥 먹기만 해 제가. 제가 어릴 때부터 말 주변에 없었어요. 님들 좀 드세요. 님들 살 뺀다고 하지 마시고 드세요. 지금 운동은 여름에 하시는 거예요. 여름에 저절로 또 빠져요. 또 땀이 땀이 많이 나잖아 여름에는. 똥순이 120일이 나왔어. 똥순이 씨 찾는 분은 맞지? 똥순이 궁금했는데? 똥순이 저 닮았어. 맛있지만 저 닮았어요. 똥깨는 왔어, 똥깨. 피자는 좀 이따 빼먹고 있다, 이거요. 일단 두뇌를 좀 돌려서 먹을게요. 아, 뭐야, 스파지네.
100일, 200일, 300일 유튜브 절대 안 올라가요. 300일 그냥 넘어갔고 절대 안 올라가. 아. 예은이 반가워요. 지금 생맛어 지금. 아이 소스가 제 집에 있었어 이거. 개떡이가 출점 나왔어, 출점. 아까 오후에 왔는데, 또 밤에 또 나가세요. 양배추요. 김밥은 참치김밥이 제일 맛있지 않나, 님들? 참치김밥이 제일 맛있지 않나? 삼치김밥 제일 맛있어, 삼치김밥. 그리고, 김밥을 따르지 않고 그냥 통째로 먹어야 돼. 씹어줘야 돼, 그냥. 통째로. 그게 제일 맛있어. 그게 제일 맛있어야 돼. 오! 소리 있는데? 저건 못 먹을 것 같아. 땅이 떨어진 거라서. 아! 쏘리. 아, 제가 젓갈치 못한 게 아니라, 이게 나무젓갈이 이렇게 어렵대, 이거. 11시에요. 아메리카. 아, 이제 밥 일단 먹고 싶다, 이거. 그냥 먹기에 좀 아까운 것 같아. 밥 있다가 먹어야 되는 거 그냥 먹기에 좀 아깝다. 뭐, 원비 남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까? 아니야. 네. 파프리카 먹어요, 파프리카. 떡볶이가 커요? 이렇게 큰 거예요? 피자 여기 있어요. 전자리 좀 돌려서 먹을게요, 이거. 햄버거 최대 20개까지 먹었어요. 밥도 먹을 수 있을게요.
아무튼 자메이카가 이거 한 다리가 한 10개 정도 있으면 죽겠다 이거야. 4개가 어떻게 4개를 맞춰놨지? 5개를 맞춰놓지 그러면. 왜 4개야 4개? 아 루이샤테 1도 하기 기억 땀게? 아 또 함사됩니다 그냥. 불닭 드세요 불닭. 매운 게 뭐가 스트레스 풀리니까. 아 루이사템 2도하기 그리고 닌산 1도하기 기염이 땅게. 아 서변 3도하기 3 아, 감사드립니다 3도하기 3. 헬스 이제 끊을 거예요, 이제. 아, 또 사도아이사, 루이사트님이. 아, 너 감사드립니다, 사도아이사. 무슨 맛 있어요? 허파. 야, 불닭 아니야, 불닭 아니야, 이거. 서준. 지금 막짬뽕이라 진짬뽕이 큰일 나면 나왔어, 큰일 나면. 편의점에서 팔고 있던데. 근데 님들 아시다시피 그 만짜뽕이나 그 면이 좀 맛없는 것 같아. 면 국물은 좋은데 면이 좀 다른 것으로 좋겠어서. 저는 찍어 먹을 주장이다. 고봉이밥. 진짜 똥기가 개똥이면 출장 나가 출장. 간장이 간장 초장이 아니야 간장. 핫도그요? 마지막에 피자랑 같이 먹으려 했는데 한 개 먹어가지고 지금 여자친구 없어요. 네
그 님들 그 뭐라 해야 되나? 충무김밥? 오징어랑 그 홍합이랑 그 있잖아 님들. 그거랑 싸가지고 조그만 김밥에 그거 먹고 싶었는데 1박 2일 나왔던 거. 그게 뭐지 그게? 그게 충무김밥인가 그게? 아, 그게 충무김밥? 순대가 껍질 다 벗겨져 있어. 아닌가? 아니, 죽이면 그러네. 아, 서태현이 밀도가 이렇게 귀엽네요. 단무지요? 먹어드릴게요, 단무지. 나 술이 나와가지고 떡볶이 먹어드릴게요. 네 님들 내부자들 보셨어요? 와 겁나 힘든데 그거 내부자들 안 보시면 돼. 스폰하지 마시고 근데 안 보시면 되시니까 그 이병헌이 와 너무 멋지게 나오더라고 님들. 이게 메뉴 어떤 다 편의점 메뉴 아니에요 이거. 아 면이 근데 좀 많이 밀려 삐뚤어졌네. 개떡이요 추천나 추천. 근데 모히또가 어디 그거예요? 모히또 이게 좀 매워가지고 음료수 냄비 오뎅국이요. 담배 모히또도 있지만 그 모히또 과일 아닌가 과일 모히또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이게 한 조각 남았어요, 이거.
맥주는 그냥 섭취하는 거 섭취. 아, 선생님 백주행.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백주왕. 김밥. 오징어 무침 있어요, 이거. 아, 백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단무지요? 아, 먹어드립니다. 배불리면 넘쳐요, 네. 억지로 먹지 않아요, 절대. 비비큐. 고봉 김밥은 곱봉빙 김밥 무슨 차이야? 그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 저도. 그게 뭔 차이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 3회까지 게 방송은 약 일주일 동안 접었었어요. 네, 그걸 다시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자메이카는 17,500원. 17,500원, 네 조각 있어, 네 조각. 일은 아침 8시 나와요. 그러니까 자메이카 치킨인데 이게 자메이카 나라가 있지 않나 그거. 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월급이 시간당 8,000원이요. 그때는 출전 나갔어요. 아, 근데 이거 반복되는 말이 계속 나오길래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개똥이면 시간 8,000대 8시부터 1시까지 세배 상황 차이에요. 네. 그랬더니 그걸 써놔야겠네. 운동이에요, 운동. 먹고 나서는. 새벽 1도 하기 기운 땅처럼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분야가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메이카 17,500원 내조가 있어요. 지금은 운동을 안 해요. 그냥 게임이에요. 게임. 네. 서던트게 서던트 요새 서던트 3등구역 재밌던데 그걸 보셨나봐. 아 근데 이게 저기 돌멩이 대가 돌멩이가 요새 안 들으신 분들 다 바빠서 그래. 바빠가지고. 나 바빠가지고 잘 안 들어요. 다 합쳐가지고 가격 좀 나갈걸요? 순대, 아니, 떡볶이 3,000원? 순대 5,000원. 5,000원, 이거. 자메이카 17,500원? 트림이 계속 나와가지고 님들 아까 이게 그거예요. 님들 고봉기밥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거 메뉴 이거. 이게 오징어 오징어인가 뭔가 이게 모르겠네. 뭐야 이게. 며칠 많이 먹었어요. 아, 퍼퍼에서 못 먹었다, 이거. 어떡하지, 저거. 아, 미쳐버리네, 저거. 핫도그. 형은 출장이야, 출장. 아이, 퍼프게. 먹방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먹방 끝.